해운 불황에도 불구하고 H라인 해운 신용도가 나홀로 상향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한국신용평가는 H라인 해운 신용등급을 한 계단 오른 A-로 평가했습니다. 모든 운영선대가 장기운송 계약을 확보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. H라인 해운은 2년 전 한진해운 전용선 사업부를 인수해 출범했습니다. 최대 주주는 3호 투자 펀드인 한앤컴퍼니입니다. 화주는 포스코, 한전, 가스공사 등 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올해는 현대상선 벌크 전용선까지 사들였습니다. 다만 출범 이후 신규 수주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. 3호 펀드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신용도에 부정적입니다. KSG 뉴스 이경입니다.